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6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마감이 됐죠. 7.21포인트 내린 1663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뭐 시장에서는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증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개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꽤 들어왔습니다. 아니,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그래도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될지 뭐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오늘 마감 상황 자세히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 장이 마감했습니다. 결국엔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삼성생명 착시 효과가 더 심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거세게 들어왔지만 그중에 대부분은 증시에 연동되지 않는 삼성생명의 매도 물량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7포인트 내리면서 1663에 마감했는데요. 장중 흐름은 어땠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출발은 8포인트 오르면서 1678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에 하락으로 전환하더니 오후 들어서는 손조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1시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반등을 시도했지만 재차 낙폭을 키우면서 1630-63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거세게 들어오면서 3,900억 원 팔았습니다. 기관이 400억 원 정도 팔았고요. 개인이 홀로 매수 우위 차지하면서 3,000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0.09포인트 내리면서 512에 마감했습니다. 장주 구름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2포인트 오르면서 514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역시 오전 중에 한번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한번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후에 결국에는 512포인트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220억 원 매수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154억 원, 외국인이 145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시장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면서 변동폭이 컸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7원 40전 오른 1143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은 2원 내리면서 1133원에 출발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키워서 114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종목들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틀째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78만 9천 원 기록하면서 마감했고요. 현대차의 반등폭이 오늘 두드러집니다. 2.6% 오르면서 13만 4천 원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상장 첫날 4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4%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LG화학이 1.7%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현대모비스가 2.8% 올랐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오늘 중국 공장 설립에 대한 중국 정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강보합의 강한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4% 급등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SK브로드밴드 1.7%, 소디프 신소재 역시 1.7% 강한 모습 이어졌고요. 다음이 4%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서가 0.5% 강보합에 마무리됐습니다. CJ오쇼핑도 5% 급등하면서 오늘 강한 모습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주들이 삼성생명 상장과 함께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주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4.6% 내렸습니다. LIG 손해보험이 4.1%, 대한생명 6%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 보유주들도 희비가 교차했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또 어떤 종목들은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3%, 4%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세계만이 2.5%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의 투자 수혜주들도 오늘까지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주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수혜지수가 어제에 이어 가격 제한폭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요신양도 15% 가격 제한폭으로 올랐고요. 루멘스가 5%, IM도 12%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반면에 두산 그룹주들은 어제에 이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계열사 박해세 증자설에 전일 급락했었던 두산 그룹주. 오늘 잠시 오전 중에는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더니 낙폭을 키웠습니다. 두산이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두산 건설이 1.7%, 두산 중공업이 2%, 두산 인프라코어 역시 3.4%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에는 호재가 많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함께 동반 상승한 것도 있지만 글로벌 자동차 부품주의 만도에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에 함께 올랐습니다.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 올랐습니다. 세종공업이 4%, 성우하이텍이 6% 급등했고요. 화승 R&A는 8%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종공업과 평화중공 역시 4%대로 급등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 강세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소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뒤집기를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매도로 전환이 됐네요. 시장 분석 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지난밤 유럽 증시와 유럽 증시 하락과 뉴욕 증시 혼조 양상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된 여파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또한 금일 상장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지속되었습니다. 5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차익과 비차익을 합친 프로그램 매매가 3천억 원 가까이 유입된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호재와 악재를 좀 분석을 해보면 먼저 호재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5개월째 동결했고 비록 하락 마감했지만 삼성생명이 시총 4위로 상장에 성공한 점, 이에 따른 금융주 수급 우려가 해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악재로는 IMF와 유로존의 7,500억 달러 구제 기금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럽발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뉴욕 증시가 혼조 양상을 기록한 점과 골드만삭스에 이어 미국 모건 스탠리의 검찰 조사 소식이 전해진 점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삼성생명 움직임 저희가 예전부터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 일단 오늘의 결과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동시효과 때는 뭐 5%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네네. 시선 역시나 해외 쪽으로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국 쪽에서 특별한 지표가 나오지 않았고 오늘 나오는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또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지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금일 밤 미국에서는 MBA 주택 융자 신청 건수와 3월 무역 수지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3월 미국 무역 수지는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40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두 지표 모두 이렇게 증시 영향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무엇보다 금일 밤 해외 관전 포인트는 구제기금 소식 이후 다시 조정과 혼조 양상을 보이는 유럽과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일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MBA 주택 융자 신청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 부분으로 한번 잘 집중을 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내일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월요일에 좀 크게 오르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면서 과연 저점이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점 찾기를 지금 뭐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그리스발 우려가 생각보다 국내 증시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발 악재로 지난 주말 기준 코스피 지수의 PER은 9배 이하까지 하락했는데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코스피 PER이 9배 이하로 하락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유럽발 악재로 위험자산 선호가 크게 약화된 가운데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당장 부각되기도 쉽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지난 이제 10일 유럽연합기금의 장관회담에서 5,300억 유로의 규모의 그 유로존 안전화 기금에 마련해 합의했고 국제통화기금의 2,200유로를 포함할 경우에는 뭐 유로존 안정화 기금이 한 7,500유로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데 다만 그 유로 사용국과 EU 전체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예상 분담금 규모를 가늠해 볼 때 각국 의회를 의회에 통과 기간까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좀 부담 요인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 재정 우려가 부각되는 그 픽스 국가들의 기금 분담금 규모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향후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유럽발 악재로 시장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예상외로 그리스발 악재가 좀 조기에 해소되고 글로벌 증시 회복과 더불어 국내 증시도 빠르게 회복된다면 향후 이익 전망이 양호하면서 외국인의 선호가 높은 업종과 종목이 지수 반등을 주도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 그 두바이 사태 이후 시장이 반등하는 동안 당시 낙폭이 가대했던 건설은행, 조선증권업종보다 오히려 향후 실적 전망이 양호하고 외국인의 선호가 높은 디스플레이, 화학, 자동차 등 업종이 지수 반등 구간에서 더 크게 상승했는데 이들 업종은 실제로 12월 중순까지 상승 탄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금년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향후 이익 전망이 양호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은행 등 업종이 지수가 조기에 좀 반등한다면 증시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뭐 은행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뭐 기아차도 장 중에 3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동차 업종 내에서 자동차 관련주를 살펴봐야 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살펴봐야 될지 뭐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더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자동차 비중을 연초 이후에 크게 확대했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자동차 비중을 다 업종 대비 좀 많이 매도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그 포트를 채워가는 과정에서 좀 주목될 수 있고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주도 업종인 자동차부터 먼저 반등할 걸로 예상되고 이제 다만 그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좀 지속을 한다면 중소형주나 그런 종목들이 더 그 상승 탄력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가 주목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에 대해서도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런데 이 업종들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전체 지수도 상승 방향으로 좀 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어느 수준까지를 저점으로 볼 수 있고 뭐 어느 수준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분석도 함께 부탁드리죠. 네, 일단 지금 그 그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를 판단하기 힘든 상태에서 저점이 어디냐고 딱 부러지게 좀 말씀드리긴 힘든데요. 뭐 앞서서 말씀했지만 그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그 매력은 그 지금 900 이하까지 하락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땐 한 1620선 정도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에도 지지가 예상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보수적인 그 투자 전략을 좀 지속할 필요는 있고요. 다만 이제 증시가 반등할 경우, 그러니까 조기에 반등할 경우는 이런 주도 업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런 그 간헐적으로 유럽발 악재가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증시의 그 박스권 흐름을 1600에서 1700 사이에 지속을 한다면 오히려 대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상승은 좀 정체되고 오히려 좀 중소형주 그리고 가치주 중심으로 좀 장기적인 대응 전략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0%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설비 투자와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고 고용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며 4%를 넘었던 실업률이 3%대로 복귀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라 고용시장에도 봄이 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40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5년 8월 이후 5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통계청은 수출,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실업률도 3.8%로 4개월 만에 3%대로 복귀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 1월 5.0%까지 치솟았다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사의 소비자 민원은 크게 늘었지만 금융회사들의 민원 해결 노력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73개 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의 작년 민원 사건들을 평가한 결과 52개 회사의 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급이 오른 회사는 3개에 불과했고 18개 업체는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가 불량한 4등급과 5등급 금융회사에 대해 민원 예방 및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부 회사에 대해 일정 기간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 금융민원은 6만 건으로 41%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과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 회원권 등을 사고 판 경우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국세청은 작년 귀속 양도세 신고 대상자 36만 2천 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하고 미리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31만 6천 건, 주식 2만 1천 명 등입니다. 지난해 해외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이번에 양도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대신증권이 오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4주간 사이버 리서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신기원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도약에 성공한 국내 대표 기업들의 향후 성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럼 홈페이지와 아이폰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증권이 6월 말까지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가지고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수수료를 면제하고 경품도 지급하는 스마트폰 서비스 체험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경품으로는 총 5천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닌텐도 DSi, 아이폰 보조 배터리 등이 제공됩니다. IBK 투자증권이 아이폰을 통해 시세, 관심 종목, 뉴스, 차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주식과 선물 옵션에 대한 주문과 계좌 잔고 조회, 이체 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이며 서비스 대상 스마트폰 종류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우리은행은 변동금리 예적금 상품의 금리 변동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두루두루 정기예금, 회전형 키위 예금 등 예치기간에 금리가 변동하는 상품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며 기존 가입자도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시선을 아시아 쪽으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마감이 됐죠. 이 니케이 지수가 0.1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이 소폭의 반등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0.03% 오르면서 2648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선을 떼지 말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저점 찾기 노력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던 점이 좀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에너지 관련 업종, 이 화학 관련 업종에 대한 집중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던 자동차,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늘려갈 것을 권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포트폴리오 정비,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또 어떤 변화가 우리 시장에서 감지될지 한번 저희가 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